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팀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임을 선언했습니다. 권도환 팀원 운영사업 본부장은 오늘 자정쯤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본사를 찾은 피해자들 앞에 나와 환불 자금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60명에게 약 10억 원을 환불했고 나머지 잔액 19억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팀원과 위물표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 최고 경영자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